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과 중동전을 무대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마하 2급 전투기 미그 21이었죠. 미그 21은 베트남전의 하늘에서 매복 전술을 구사하며 미 공군기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1967년의 6.1 전쟁에서는 비록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서 생산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냉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미그21을 마구 찍어내서 공산권의 우방국가에 뿌리고 있었으므로 미국 또한 구매력이 낮은 B급 우방국들을 위해서 미그21과 대등한 성능의 저렴한 제공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67년의 6.1 전쟁에서는 프랑스제 전투기 미라주3가 미그21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과를 달성하며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던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미그21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미라주3라는 강적이 등장하자 미국은 가성비 좋은 해외 공급용 전투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해외 원조용으로 제작된 F-5A 프리덤 파이터는 제공 전투가 아니라 지상 공격 임무에 더 적합했으며 미그17이나 미그19까지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었지만 마하 2급의 신형 전투기 미그21에게는 역부족이었죠. 물론 미군의 최정예 전투기 F-4 팬텀은 미그21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팬텀이 미그21에 비할 수 없는 값비싼 전투기였으며 1급 기밀 수준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으므로 해외 공급용 전투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미공군은 비밀리에 고성능 소형 독파이터 F-16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F-16 역시 최첨단 기술이 가득 들어가는 고성능 기체로 오직 미공군을 위해 설계된 전투기였죠. 서독과 일본에 수출된 고속 요격기 F-104 스타파이터 역시 폭격기 요격에 특화된 기체로 미그21을 제압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해외 지원용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투기는 미 공군이 사용할 기체는 아니었지만 미그21과 대등한 성능의 전투기로 만들어야 하며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F-5A 프리덤 파이터를 성공시켰던 노스롭사는 여러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 절호의 기회를 또 잡게 됩니다. 사실 노스롭사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는 것처럼 몇 개월 전부터 프리덤 파이터를 개량해서 보다 고성능 전투기로 제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F-5A-21로 명명된 개량형은 프리덤 파이터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추력이 23% 강력해진 C형 엔진을 장착했으며 동체와 주익의 재설계를 통해서 비행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주날개에는 렉스라고 불리는 전연 연장부를 보다 발전시켰으며 4단계로 조절되는 기동 플랩을 설치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비행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마하 1.6으로 F-5A 프리덤 파이터의 마하 1.4보다는 조금 빨라졌는데 마하 2급의 미그21보다는 느렸지만 이미 이 무렵에는 전문 요격기가 아닌 제공 전투기로서 마하 2급의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실전을 통해 증명된 시기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기체의 속도와 기동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노스롭사의 설계지는 미그21에 맞서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의호술업사의 신형기는 단좌형은 F5E, 복좌형은 F5F로 명명되었으며 타이거2라는 강인한 이미지의 새로운 별명이 부여됩니다. 레이더가 없었던 프리덤 파이터와 달리 타이거2의 기수에는 최대 4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ANAPQ-153 공대공 레이더와 근접 공중전에서 적기의 거리와 조준점을 표시해주는 신형 조준기가 탑재됩니다. 이로써 F5E 타이거2는 전천후 성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70년대 초반의 기준으로 볼 때 공대공 전투를 위한 제공 전투기로서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물론 팬텀과 같은 BVR 공격 능력은 없었지만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미라주3 전투기들이 주로 기관포를 사용한 근접 공중전으로 미그-21을 제압했던 전운으로 볼 때 비슷한 성능의 레이더와 아톨 미사일을 탑재했던 미그-21을 상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사실 이 무렵 전투기용 공대공 레이더는 제작하기가 어려운 물건이었으며 미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 공군의 미라주3 전투기들은 엄청난 전과를 올렸지만 프랑스제 시라노 레이더의 형편없는 신뢰성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고장이 속출하는 미라주3의 레이더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아예 무거운 공대공 레이더를 제거하고 기동성과 항속거리를 늘린 미라주5를 특별히 주문했을 정도였죠. 따라서 타이거2에 장비된 소형 레이더는 70년대 초반 기준으로 볼 때 미그-21을 타겟으로 하는 보급형 전투기라는 목표에 딱 맞는 물건이었습니다. 1973년 이 신형 전투기는 양산에 돌입했으며 파리 에어쇼를 통해서 세계의 첫 선을 보입니다. 이 무렵부터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타이거2는 주로 유상으로 판매됩니다. F5EF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체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순조로운 판매 성과를 달성합니다. 노스롭사는 1987년까지 미 본토와 우방국가의 면허 생산부를 합쳐서 1,400여 대를 판매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프리덤 파이터의 성공에 이은 연타석 홈런이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타이거2가 골칫거리였던 미그-21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타이거2를 채용하는 국가는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의 20개 국가에 채용되면서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타이거2를 운용한 나라는 300대 이상을 도입했던 대만이었으며 우리나라도 200대가 넘는 타이거2를 도입했었죠.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미그-21을 90대 이상 운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70대 정도의 F5AB 프리덤 파이터였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 크게 열세였습니다. 1969년부터 당대 최강의 전투기 F4D 팬텀이 34대 도입되면서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팬텀의 숫자는 충분한 편이 아니었으며 90대가 넘는 북한의 미그-21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 공군에게도 F-5E 타이거2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 수적 질적으로 주력 전투기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BVR 공격 능력을 가진 F-4 팬텀과 함께 하이로우 믹스로 운용되면서 드디어 북한 공군과 대등한 수준까지 전투력을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아직은 구매력이 낮은 국가였던 우리나라 공군에게 가성비가 좋았던 타이거2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214대의 타이거2를 운용했는데 초기에 무상 공여된 5대를 제외한 전량이 직구매 또는 면허 생산된 기체였습니다. 1982년에 이르자 국내에서도 타이거2가 면허 생산되는데 이른바 제공호로 알려진 기체들이었으며 68대가 면허 생산되면서 한국공군과 타이거2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면허 생산된 KF-5EF는 기수의 형태가 납작한 형태의 샤크 노즐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 무렵 노스롭사가 개발하고 있었던 최신형 전투기 F-20 타이거 샤크와 같은 형태이며 탐지 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 신형 레이더를 장비하게 됩니다. F-5E의 공중전 성능은 근접 공중전에 한정한다면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F-4 팬텀에 비해서 그다지 뒤지지 않았으며 선회율에서는 오히려 팬텀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은 저속 선회전에서 F-86F와 맞붙어도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전의 종전 후에 북베트남군은 90여 대의 F-5A와 F-5E를 로익하게 되는데 이때 몇 대의 F-5E 타이거2가 소련에게 제공됩니다. 이후부터 소련 공군은 타이거2와 미그21의 모의 공중전 테스트를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엔진 추력과 익면 하중, 상승률 등의 지표에서 미그21이 우월했지만 실제 교전에서부터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타이거2가 먼저 후방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이거2의 조종석이 시야가 더 좋았으며 주익의 기동 플랩으로 인한 비행 성능의 향상에 더해서 간결한 계기판과 발전된 항전 시스템이 조종사에게 더 많은 편의성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기체 스펙만 보면 미그21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기체의 모든 장점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근접 공중전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 측의 평가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중고도 이하에서는 F-5E가 더 유리했으며 높은 고도에서는 엔진 추력이 강했던 미그21이 우월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높은 고도에서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가진 F-4 팬텀을 보유한 한국 공군은 북한 공군기들과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미그21을 낮은 고도로 몰아낼 수 있었으며 이렇게 되면 중저고도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진 타이거2가 미그21을 잡아낼 수 있었죠. 더구나 F-5E는 복잡한 항전 장비를 갖춘 최신 전투기 팬텀보다 출격 준비 절차가 단순해서 출격 대기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비상 대기 중에는 출격 사이렌이 울리고 조종사가 뛰어와 탑승한 후에 시동을 걸고 이륙하는데
3분이면 충분할 정도였죠. 이에 반해 항전 장비가 복잡한 고성능의 팬텀은 8분 이상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도 비상 상황에 긴급 출격하는 스크램블 임무에 많이 쓰였는데, 어차피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 미그21과 미그19는 타이거2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으므로 일단 타이거2가 먼저 날아오르고 그 뒤를 이어서 F4 팬텀이나 F16이 출격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미그21과 F5E는 70년대 이후부터 공산권과 자유진영에 대량 공급된 수적인 주력기로서 모든 면에서 라이벌 전투기였지만 막상 대규모 교전은 없었으며 몇 차례의 교전 기록을 통해서 F5E가 미그21에 비해서 우수한 공중전 성능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두 전투기의 최초 대결은 1977년 아프리카 상공에서 벌어집니다. 이 무렵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공군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소말리아가 국지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 공군의 타이거2 전투기들은 10여 차례의 공중전에서 소말리아 공군의 미그21 7대와 미그17 1대를 격추한 반면 타이거2의 손실은 전혀 없었죠. 타이거2와 미그21의 대결에서 격추 교환비는 무려 7-0이었으며 타이거2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타이거2가 미그21을 제압한 후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분쟁은 이디오피아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소말리아 측은 이디오피아의 타이거2 전투기에 이스라엘 용병이 탑승했다고 주장했지만 훗날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기체에 미국에서 훈련받은 이디오피아 조종사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두 전투기의 또 다른 교전은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란의 타이거2와 이라크의 미그21은 몇 차례의 교전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과는 매복 전술로 달성되었으며, 항속거리가 짧았던 두 전투기는 주로 방공 임무에 투입되면서 만날 기회가 적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두 전투기의 대결은 4-4 무승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라크가 자랑하는 마하3의 미그25가 타이거2에게 두 대나 격추된 것인데, 이 중 한 대는 F-14 톰캣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비틀거리는 미그25를 타이거2가 기관포로 확인사살한 것이며, 나머지 한 대는 F-5E 타이거2가 미그25를 단독으로 격추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란-이라크 전쟁의 특성상 양측이 심하게 과장된 전과를 주장했으므로 신뢰성 있는 교전 기록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타이거2의 성능에 만족한 이란 공군은 최근 들어 타이거2를 개량한 자국산 전투기를 발표하기도 했죠.